꽉 차네요. 자, 보자. 8과에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왔는데 설명 보면 if 주어 head pp 이렇게 나와있지. 일단 공식이야. 기본적인 공식이 가정법이라는 단어보다는 불합법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를 불화로 하는 거야. 과거에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왔다면,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실을 뒤집어서 설정하는. 어쨌든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if에 주어가 나오고 head pp. 부정일 때는 뭐 head not pp겠지. 비가 안 왔다면, 뭐 비가 왔다면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는 이제 주어와 조동사의 과거. 이건 뭐 가정법 과거 똑같을 텐데, 여기 이제 have pp. 일단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이 공식을 기억한 상태에서 if를 없앨 수가 있거든. 이렇게 if가 이렇게 없어지는 순간 이러한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 head 주어 pp. not는 함께 따라가지 않으니까 뭐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야.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그지? 뭐뭐 했었을 텐데. 조동사의 과거는 뭐 주로 우드나 쿠드가 나오고 있지. 때로는 뭐 슈드나 마이트도 나올 수 있겠지만, 조동사 과거는 네 가지 형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 설명이고, 첫 문장 봐봐. 그래서 if she had asked him, he would have said yes. 만일 그녀가 그에게 물어봤더라면 그는 그렇다라고, 그지? 그럴 거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자, 혁구야. 그러면 if she had asked, 요거를 if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니, if를 없애면 이렇게. 아, 그렇지. 너가 지금 언급하려고 했던 건 그녀가 그에게 요청을 했더라면 그랬는데, 질문을 했더라면, 그거는 as she didn't ask him. 이 구라가 나오려면 어떤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을 과거에 그녀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because가 기니까 보통 이렇게 쓰는데, 그녀가 그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인 거야. He would have said yes니까 그는 말하지 않았지. He didn't say yes. 요게 이제 사실인 거야. 그래서 이 과거의 사실을 언급한 이런 것을 가정법에 대칭되는 방식으로 이거를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를 하나 써주는 거거든. 그지? 그럼 또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녀가 didn't ask him. 그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일일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의 대답을.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겠니? 그렇지. 인과관계인 거야.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 접속사 하나에 주어 동사. 요런 방식이든, 기본적으로 직설법 상황을 알아내는 게, 가정법 문장을 읽으면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하면 우리는 과거에 실제로는 이러했다라는 것을 당연히 유추해낼 수 있는 거야. 구라법을 통해서. 이해되니?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보니까 If I had been on my own, I probably could not have done it. 아, 만약에 내가 혼자였었더라면 나는 아마 그것을 해낼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된 거야. 그니?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는 상황이겠지? 세 번째는 If he had been brave, 만일 그가 용기 있었더라면 He would have said what he was thinking. 그는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을 할수 있었을 텐데, 했었을 텐데. 그리고 If you had not lied to your mother, 만일 네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This would never have happened.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머릿속에 과거의 실제 상황이 동시에 떠오를 수 있으면 정확하게 가정법 과거완료를 이해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럼 하연아, 1번에 If my sister hadn't been at home, I wouldn't have found her in time. 만약에 여동생이 집에 없었더라면 나는 그녀를 제 시간에 찾지 못했었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주시가 If you had been a teenager in 1990s, you might have been a big fan of his. 만일 네가 1990년대에 10대였었더라면 너는 어쩌면 그지 그 남자의 커다란 팬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3번에 정현아 He would have given up again if it had not been for support from his family. 그는 아마 포기했었을 것이다. 그의 가족의 그러한 후원, 지지가 없었더라면 여기를 잠깐 주목해보자.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데 If it had not been for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뭐뭐가 없었더라면 하는 표현이지. 안녕? 현진아, 그럼 이거 if 없애면 어떻게 바뀌겠니? if를 없애면. 그렇지. if를 없애주는 순간 이게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된다 그랬지. 무엇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귀찮으니까 사실상 효율성을 위해서 but for 내지는 without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아주 옛날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if there had not been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다가 애들이 다 for 써가지고 틀린 그러한 유형의 문제긴 한데 있다 없다의 기본 표현이 there is there 아니까 없었더라면 하는 표현을 이렇게 there had not bee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뒤에 이렇게 A가 딱 붙으면 이제 A가 아니었다면 A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기본적인 공식에 이것도 자주 등장을 하니까 활발을 하려면 됐어?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게 If it had not been for support from his family 그 부분을 Had it not been for support from his family 또는 But for support from his family나 Without support from his family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했니? 자, 그 다음에 4번은 The experiment would have been a lot easier if the team leader, 수빈아 had worked harder. 만약에 그 팀을 이끄는 리더가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그 실험은 그지 훨씬 더 쉬웠었을 텐데. 자, B에 이제 완성을 해보시오 그랬다. 원희가 If you had been your mother, 네가 너의 어머니였었다면 What would you have done? 너는 무엇을 했겠니? 자, 그럼 두 번째는 If the teacher had not known who he was, she might 했고요. Have thought he was crazy. 가 미쳤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3번은 하현이가 다시 당신이 상사와 마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It would have been a serious problem if you if you 여기를 보면 되잖아. If you had head가 되는 거야. 그렇지? 헤드 헤드. 그러니까 헤드 PP의 앞에 헤드는 조동사 헤드고 뒤에 헤드는 have라는 동사의 PP형이 되겠지. 헤드 헤드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자, 그럼 C의 첫 번째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고 그랬네. Bob took a nap. 밥은 낮잠을 잤네. But he didn't set his alarm clock. 하지만 잠영종을 맞춰놓지 않았어. He slept through soccer practice. 그는 축구 연습하는 기간 내내 잠을 자버렸네. If Bob, 만약에 Bob이 blank his alarm clock, 잠영종을 뭐 했더라면 He would have gone to soccer practice. 그는 축구 연습에 갔었을 텐데 주식어? Headset가 되겠네. Headset, 그치? 잠영종을 맞춰놨었더라면 자, 두 번째 보니까 Hannah wasn't in school yesterday. 한나는 어제 학교에 안 갔었습니다. So she didn't know the assignment. 그래서 그녀는 숙제를 몰랐었습니다. That's why. 그래서 she didn't do it. 숙제를 하지 않았고요. If she had been in school yesterday. 만약에 그녀가 학교를 어제 갔었더라면 she and done the assignment. 정연아. Would have known, could have known. 둘 다 되겠지, 그지? 알 수도 있었을 거고 숙제도 했었을 텐데. would나 could 정도. 자, 그 다음에 3번은 Helen gave me her new phone number. 헬렌이 나에게 그녀의 새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But I didn't write it down. 하지만 나는 그걸 써놓지 않았다.
I ended up calling the wrong number. 나는 결국 잘못 전화를 걸어버렸다. 자, 그러면 현진아, if I had written down her phone number,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써놨었더라면 I couldn't have called the wrong number? couldn't일까? 전화를 잘못 걸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couldn't have called. 뭐 가능은 하네, 그치? couldn't have called나 wouldn't have called. wouldn't have called 그러면 전화를 잘못 걸지 않았었을 텐데. couldn't have called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뭐 가능은 하다. wouldn't, couldn't 다 가능하네. 위에서 would, could 가능했던 것이. 선생님,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은 반드시 외워서 서술형에 대비를 해야 될 거고, 어디냐면 8과를 그럼 꺼내보자. 8과 학교에서 다 진도 나갔니? 네. 그럼 뭐 별 어려움 없겠네. 이해하는데. 그래서 본문은 How would you want to be treated? 주지의 회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프린트고 이게 문제야. 내신 교재가 선생님이 잠깐 파일을 잘못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책이 오긴 왔는데 중간고사 범위 책이 왔나 봐. 그래서 책은 아마 다음 주에 다시 나올 것 같고 복사를 위해서 해주셨어. 그리고 너희 이 워크북은 누구 해놨으니까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서 8단계 이거 쭉 해가지고 어차피 뭐 숙제 문제도 풀고 워크북도 해야 되는데 때마침 잘 됐어. 지금 문정구 아이가 안 오네. 일요일로 갔어. 그리고 보인구 한 녀석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 결국 토요일은 잠실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아주 여유로우니까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됐든 뭐든 됐든 간에 뭐 내신 점수를 당연히 1등급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하다가 궁금한 것들은 다 캐치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좀 더 그지? 내가 옛날엔 주로 영파맨이었는데 고2 영파? 이번에 고2 영파를 이제 전혜경 선생님 새로 오신 선생님한테 가면서 잠실맨으로 거듭났네. 선생님도 남고가 편해. 그 애들은 막 그런 건 있는데 하여간 난 남고가 편해. 나도 남고 출신이라 그런지. 자 보자. 문문어 How would you want to be treated? 자, every day we see and hear many things. 매일같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거기 일단 many things를 네모를 한번 쳐봐라. 이거는 실제로 과거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달랐던 것이기 때문에 꼭 너희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 어떻게 many things를 일단은 쭉 한번 가보자. 명사로 나와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듣습니다. 이렇게 나왔지?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주고 있어. 그 많은 것들에. 예를 들면, we see a variety of people. a variety of people. 한 단어로 줄이면 various지, various. 다양한 사람들. various. 한 단어로 써도 되는데, 문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a variety. 이렇게 쓴 것 뿐이야.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다. such as, 예를 들면, people from other countries. 이 사람 길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 People from other countries. 한 단어로 하면 뭐냐? 그래, 이거 뭐 country. 왜, 뭐 유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되잖아. Foreigner를 그러면 되잖아. 선생님 머리에 바이러스가 사람 큰일 났다. Foreigners. 그러니까 한 단어로 하면 외국이냐, 그지? 외국인들과 같은 외국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다. 누구뿐만 아니라 as well as advertisements on TV or online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상의 광고들 뿐만 아니라 그럼 일단 many things는 나왔지. 두 가지 첫 번째 그지? many things는 첫째는 다양한 그 사람들하고 그지? 광고들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we even hear 우리는 심지어 듣습니다 other people's conversations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어디에서 on crowded buses or subways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또한 듣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또 뭐래? 여기 첫 번째 많은 것들을 보고 듣는다 그랬으니까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 conversations가 포함이 된다고. 이제 대화까지도. 그런데 이제 요 밑을 보면 it may seem, 아 상황은 마치 like, 여기서 like가 뭐니? 거기 혹시 설명이 seem like that 써있니? 어? 니네 그 밑에 설명 주석에 that 지워버리고 like 자체가 접속사야. 그냥 뭐 과정은 떠나서 하여간 요게 as if나 as though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like가 전치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접속사로 쓰이니까 그 전치사 뒤에 대절을 안 쓰지. 그러니까 like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서 we don't pay attention to these things.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these things가 가리키는 게 뭐겠니? These things. 이건 뭐겠어? 이거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할 거야, 그치? 네. 어, 거기까지 이가 없으면. However, 그러나 our minds, 우리의 마음은 automatically form attitudes. 그치? 자동적으로 태도와 opinions, 견해와 and judgment, 판단을 형성합니다.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건 이거야.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 them이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 시험에 어떤 선생님들은 이 these things를 요거만 구체적으로 받는다는 선생님이 계셔서 아니 시험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거야. 이 지칭 추론에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분명히 딱 못을 박아버리려고. 선생님, 요 데미 가리키는 것이 그냥 단순히 conversations인가요? 아니면 옆에 앞에서 말했던 걸 쭉 계속 언급을 하나요? 그래서 지칭 추론 데미 또는 these things가 these things를 conversations로만 받을 것인지 these things를 맨 위에 있는 many things부터 해서 conversations까지 세 가지를 다 받을 것인지 혹시 문제화 시키면 녹취까지 해놓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감점을 받거나 틀리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we rarely think about 우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니까 혹시 그 설명에 또 if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있니? 밑에? 그건 없어졌니 이제? whether는 if로 바꿨을 수 없단다. 왜 그래?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전치사 뒤에는 보통 if절을 쓰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단다. 아직까지 이제 언어가 변해가니까 언젠가는 if도 쓸 날이 오겠지만 문, 그지? 글을 쓰는 상황에서는 전치사 뒤에 if절은 쓰지 않아. whether절로 반드시 써야 된다. 우리는 좀처럼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these thoughts, 이러한 생각들이 are right or wrong, 옳은지 혹은 그른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했니? 뭐 rarely, hardly, seldom, scarcely, barely, 그지? 그거 뭐 부정부사들이라고 해서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런 정도.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for example, 예를 들면 what would you think? 어우,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 What would you think?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If you met a white man, 만일 여러분이 백인 한 명을 만나면 근데 어떤 백인? Who couldn't speak English? 영어를 할 수 없는 백인을 만나신다면 그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한 거야? What would you think? 조동사 과거의 동사원형. 주절이 먼저 온 거지, 이 경우는. 자, 아까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이 단어의 핵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if가 있고 주어가 나오고 과거 동사. 그래서 거기는 if you met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고 뒤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그치? 조동사 과거의 동사원형. 이렇게 된 거죠. 근데 you가 이렇게 되고 would think가 이렇게 되는데 what은 이제 의문문이니까 이렇게 목적어였던
너는 생각할 것이다. 무언가를 위해서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의주동이 되면서 간접 의문문 형태가 아니라 이게 주절로 왔으니까 의문문이 되면서 what가 앞으로 온 것뿐이지. 가족부 과거 공식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상황을 준 거야. 외국인,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영어를 못하는 백인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this, 이것이 would surprise some Koreans.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야? this? this가 가리키는 건? 그렇지. 백인이 영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놀라게 할 겁니다. 몇몇 한국인들을. 근데 어떤 한국인들? who assume that, that 이하를 추정하고 있는 all white people speak English. 모든 백인들이 영어를 말한다 라고 추정하는 몇몇 한국인들에게는 놀라움을 줄 것입니다. 아니, 대절은 목적어절 접속사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고, of course, 물론, this is not the case.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be the case, 사실이다 라는 뜻이지. So, is not the case니까.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것을 쓰시오. 하면 뭐야? did, this는? 그렇지. 위에 that all people, all white people speak English 말하겠지. 그렇지? 모든 백인이 영어를 말한다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The man, 그 남자는 could be from a country, 나라 출신일 수도 있잖아요. where, 관계 부사겠지? English isn't used. 그럼 where를 두 단어로 쪼개면 in which, 그렇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둘로 쪼갤 수 있을 것이고, 영어가 사용되지 않는 나라 출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님? 네. 오케이. 자, 특별히 궁금한 거 있나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분명 학교에서 시험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이긴 하지만, 분명 보면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어받았는데, 과거에 선례가 있으니까, 이 댐이 특정한 대화만을 받는 건지, 이거는 선생님 견해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얘기야. 학교 선생님을 이제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신이야. 수업에서 설명할 때는 things를 그냥 conversations로 받은 친구 같습니다. 이거를 요거로만 겉봐. 네. 이런 식으로 간다고. 요거를 요렇게 갔다고. 그지? 지금 혁구 영어 선생님은 요거를 컨버세이션즈를 디지팅즈로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댐도 이렇게 받겠지. 댐을 뭘 받는지. 요거 꼭 확인해. 그럼 한 번 더 확인 사살해. 됐니?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본문 2. How would you want to be treated? 여러분은 어떻게 취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단원에서는 소수령 예상되는 게 딱 뚜렷하게 등장을 하거든. 이제 정의가 나와. 정의가 prejudice라든지 뭐 tolerance라든지 discrimination이라든지 또 하나 뭐였지? 스테레오타입부터 나오지. 지금 하게 될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나온다. 자, 처음부터 봐라.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Do you assume that? 자꾸 assume이 등장하는데 assume은 that 이하를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걸 뭐 추정하다, 가정하다 여러 가지 한글 단어 사전이 있는데 assume은 that 이하를 마치 사실처럼 추정하는 걸 말해. 여러분도 that all white people speak English, 모든 백인들이 영어를 말한다라고 추정하십니까? 그때 such thinking, such thinking은 뭐야? 그렇지, 바로 앞에 있는 the assumption that. 썸의 또 어썸의 명사형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를 빼니까 티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는 똑같이 혹시라도 서치 띵킹이 나타나는 걸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쓸 줄 알아야 되니까 모든 백인들이 영어를 말한다라는 그 생각 추정, 단정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교과서 뒷문제에 해당된단다. Such thinking이 가리키는 것, 쓰는 것은 교과서 뒤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야. So, 그러한 생각은 is based on something. 바로 that is called, which is called a stereotype. 고정관념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첫 번째 정의 나온다. A stereotype. 그러면 시험 내기 딱 좋다고.
어떻게 스테레오타입. 지금까지 내가 다른 거 뭐 문장을 외우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괜히 수용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제일 간단하고 좀 하나. 이런 거 그냥 뭐 한글을 주고 쓰시오가 됐든 아니면 단어 몇 개를 주고 단어들을 참고해서 쓰시오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견해로 쓰시오가 됐든 이제 고정관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올 거거든. 이거는 서술형 예상이라고 일단은 100%라고 생각하고 있을. 자, a stereotype is a fixed idea. 아, 고정된 생각이구나. That many people have. 그럼 many people have의 목적어가 선행사 idea니까 that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로도 가능하고 생략도 가능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about a certain type of person or thing. 어떤 유형의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 그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입니다. 아니? 자, 그러면 the most common stereotypes, 가장 흔한 고정관념들은 are general ideas,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about people, 사람들에 대한 based on 하면은 무엇무엇에 기초한, 무엇무엇에 근거한 their age, 연령 gender, 성, skin color, 피부색, physical ability, 신체 능력, economic status, 경제 지위나 or academic background, 학벌 같은 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 이게 가장 흔한 고정관념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됐니? 자, 그럼 stereotyping, 아,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is so common that, 너무나 흔해서 that, 결과. So, 원인, that, 결과.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that, 그래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don't even realize, 심지어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When they are doing it, 그들이 이것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doing it의 it는 뭐야? Stereotyping이겠지, 그지? Doing it 자체가 stereotyping. 아, 그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니? 자, 그러면 it can be something as simple as saying. 또 it가 나오잖아. it는 stereotyping이야, 계속. 그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말하는 것,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Girls are sensitive. 여자애들은 예민해. sensitive 알아놔야 되는 어기다. 일단은 뭐 문제 출제를 좀 더 객관식으로 해야 된다 싶으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 거죠. sensitive 있고, sensible 있고, 뭐 sensational 있고, 뭐 sensory도 있고. sense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용사들이 있으니까. 이 뭐야? 여자애들은 민감해, 예민해. 그거는 sensible은 분별 있는, 똑똑한. 센서리는 이건 이제 감각의 센세이션을 우리 남부에서 인기 있는 거 아니야? 선정적인, 물론 선풍적인. 요즘 BTS 봐라. 야, 내가 BTS 팬이 되자마자 그냥 1위를 달려버리네. BTS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해. 장난 아니야. 앨범 차트 1위에다가 싱글로 싸이의 기록까지 깼어. 10인가까지 올라갔어. 싱글곡으로 페이클럽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들어봐야 되겠어. 페이클럽 가짜 사람, 거짓 사람. 옛날 그런 노래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YG나 JYP나 지금 막 우리 한류가 다시 세계로 지금 막 날개를 달고 날아가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니들 딱 수능 보고 나면 한번 도전해봐. 이쪽 사업 나쁘지 않아. 도전해봐. 그냥 여행 딱 수능 보고 합격 딱 통지서 받고 엄마 돈 줘. 미국 가. 미국 가서 딱 거리에서 괜찮을 것 같아. 정식으로 한번 데뷔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 그런 게 지금 선생님 말하는 대로 꼭 그런 정식 절차 말고도 유튜브로 그지? 뭐 BTS의 재해석 지금부터 시작하잖아. 너는 파워 유튜버로 대학생 되면 아마 곧바로 광고 수익으로 막
너 없이 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불가능해 보여? 내가 볼 땐 충분히 가능해. 그 정도야. 엄청나. 생각보다. 주식시장을 막 흔들고 있는데 몇백조를.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 진짜. 자,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그래서 however 여기서부터지. 아, 고기 안 했구나. 여자애들은 민감해, sensitive 했고 boys are tough, 남자애들은 거칠어. or 아니면 old people are conservative 이거다 알아내지. conservative, 보수적인. 그럼 보수적인의 반대는 뭐냐? conservative의 반대는? 그렇지, 진취적인, progressive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아주 그냥 진보적인, 진취적인. conservative는 보수적인. 노인들은 보수적이야. 요즘은 이제 좀 홍준표 씨 때문에 많이 바뀌었지, 노인들도.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홍준표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선생님도 최근에 이제 집을 나와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거운동이 딱 오는 거야. 그래서 인상도 되게 좋고 인사를 막 90도로 하면서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길래 악수를 딱 하려고 했더니 뭐 명함을 주는 거야. 근데 명함이 빨간색인 거 알아? 그 순간 나의 본능적으로 확 버려버리게 되더라고. 내가 원래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뭐 지하철을 나가다가 광고지를 알아주면 한 장을 오히려 더 받아주려고 고생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인데 우와 나도 모르게 그 빨간색을 보자마자 야 여기부터 나가라 여기부터 나가야 내가 너를 인간 취급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홍준표가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아무튼 지금 뭐 지방선거니까 그나마 2년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이번 선거 참 끝나면 그만둔다 그러나? 계속해야 되는데 그치? 지면 그만둔대. 어? 지면 그만둔. 안 돼. 더 해야 돼. 총선할 때까지 더 해야 돼. 계속해서 그냥 막 그런 발언을 계속해야 이 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아 뭐가 옳은지 더 많이 깨닫지. 아 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 뒤를 보세요. conservative 하니까 그러나 none of these statements 이러한 진술 중에 그 어느 것도 are 100% true 100% 사실인 것은 아니다. 이거 전체 부정이 아니란다. 부분 부정인 거야. 이 진술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100% 사실인 것은 아니다. 그럼 prejudice 편견이란 is also 여기도 밑줄 짝인 거야. 이번에 두 번째 정의가 나오지. prejudice 편견이란 이렇게 나오고 이 단어 내에서는 핵심 키워드들의 정의를 꼭 담고 있는 문장은 외웠을 줄 알아야 된다. 편견이란 is also a form of stereotyping 또한 고정관념을 갖는 것의 한 형태이지만 but 하지만 it's much more serious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러면 수학적인 거로 따져보면은 여기에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면 이것도 prejudice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역시 이것도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더 심각도가 큰 거, 더 심각한 그러한 형태의 편견이라고 보면 되겠지. 됐냐? 그럼 prejudice is an unreasonable dislike. 여기 나오네. 오, 요거 밑줄이네. 이게 진정한 정의가 나오네. prejudice is 진짜는 바로 여기 있다. 아까 그 also 있던 것은 그지 첨가하는 기능으로 준 거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자리가 오히려 정의에 더 가깝다. Prejudice is an unreasonable dislike of까지 있잖아. 이건 뭐 of까지 있으니까 뭐야? 불합리한 혐오 or 혹은 preference for지 이번에 for 또는 선호이다.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 구조인데 dislike 붙어있지. 싫어하는 거 dislike of.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and preference for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의 공통적인 전치사의 목적어가 다 someone or something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이거는 일단 100%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서술형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 외워쓰기로. 알겠니? 막상 전치사 뭐 다 주면은 뭐 그나마 좀 쉬울 수 있는데 전치사를 만약에 안 주고 쓰라고 하면 난이도를 확 올리는 거랑 다름없거든. 그래서 제대로 외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치사를 틀리는 친구들이 잘 나올 거고 가장 흔하게는. 알겠니? 그래서 이 문장은 꼭 마지막까지 외워서 한 번 더 쳐다보고 시험 볼 수 있는 최종 시험 날까지 가지고 가라 라는 거지. 되냐? 그리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re prejudiced, 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쓴 이유는 편견을 갖게 하다 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against를 쓴데 무엇에 대해서? certain religions, 특정한 종교나 races 또는 인종, nationalities, 그러면 국적 or other groups 또는 다른 집단에 대해서. 모하지도 않고 without really knowing much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많은 것을 알지도 않은 채로. 알겠니? 자, 그러면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are prejudiced, 아,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반복해서 나오니까 who are prejudiced, 편견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썼는데 who are biased라고 해야 되겠네. biased 이게 이제 편견이 있네. who are partial, 여기 이제 편견이 있다라기보다 이제 편파적인 이런 뜻이고, who are 불공정한인데 이거는 조금 좀 거리는 있지만 대체해서 많이들 쓰는 그런 표현이라. 편파적인. 일단은 요게 가장 언제든지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녀석이라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녀석들이 그 아래 달려 있는 녀석. 그래서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often say things, 종종 이런 것들을 말한다. Like, African Americans are dangerous. 아,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들 이렇게 해놨지만 흔히 얘기할 때 흑인들은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Or, 혹은 disabled people can't do. 아, 장애인들은 할 수가 없어. The same thing as normal people can do가 생각했겠지. 정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할 수 없어. 이것도 시험 내기 나쁘지 않지. disabled people 바꾸면 뭐가 되니? 네, 수빈이 뭐 문제가 있나? 네. 힘들어? 아, 너희들 이거 한번 도전해볼래? 괜찮은 게 하나 있는데. 안약이거든? 시험 기간에 막 선생님 좀 주세요 그럴걸? 떨어뜨리는 거야. 선생님이 써보니까 뭐랄까 비타민제도 들어있고. 아니 그리고 한 대여섯 시간 눈이 맑다니까? 안 졸려요. 안 졸리나 졸리죠? 아니? 원하면 한번 써봐. 졸릴 땐 직방이야. 사실 처음에는 그냥 조는 애 때문에 시범 보여준다고 해봤는데 이거하고 눈에 이게 이제 기능이 뭐냐면 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면서 눈에 영양을 공급해준대. 근데 이거 사용한다는 한 대여섯 시간 동안 맑아. 마치 안경을 이렇게 막 안경 정말 액체에 담가서 싹 씻었을 때 그런 느낌처럼? 괜찮아. 그리고 차라리 밤에 무슨 뭐 카페인 음료라든지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며칠 막 작업을 하고 피곤함을 덜 느껴서 한 번은 근데 그게 확 몰려오더라. 잠을 몇 시간씩 이제 줄이고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한 번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개 죽은 데 있더라고. 불 켜놓고 왜 책상 놓고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 있잖아. 야, 오랜만이야. 오랜만. 5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해되니 거기? Disabled people은 the disabled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Disabled people, the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 장애인 전용 주차장 가면은 for the disabled 이렇게 많이 나와. The handicapped 표현 잘 안 써. Handicapped 표현보다 disabled 많이 쓰거든. 그래서
disabled people은 the disabled can do the same things as 써도 되고 the same things that 써도 상관은 없어, 그지? The same things that 또는 as.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할 수 없다. 이게 다 무엇에라고? prejudice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 왜 prejudice 네모를 거꾸로 쳐놓고 좀 난이도를 쉽게 바꾸면 그 네모 자리에 prejudice인지 stereotyping인지 요거를 정확히 또 적재적소에 알고 있으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간다. 세 번째는 prejudice 이제 편견 때문에 감정의 상처를 받았던 실제 예를 주어지고 있지. 자, I can't feel everyone staring at me. I can feel it. I can feel.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feel이 지각동사, everyone이 목적어, staring. 쳐다보는 거지. 빤히 쳐다보다. 우리가 흔히, 흔한 말로 뭐, 꼬라보다. 너 뭘 꼬라봐. 이런 것처럼. staring at me. 저는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staring도 되고, 뭐, stare. 동사 원형 써도 되겠지. 지각 목적어, 동사 원형도 가능하니까. When I walk down a street. 제가 길거리를 걸어갈 때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I know that 생략됐겠지? 저는 알고 있어요. It is because 그것은 그럼 이틀은 뭐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은 because I look different 제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 당연히 differently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당연했지 look가 이 형식 동사니까 different라는 형용사 보어 취하는 거고 People avoid me. 사람들은 저를 피해요. Because of the color of my skin. 제 피부 색깔 때문에. Because of 전치사니까 the color of my skin 하는 거고. 이제 만약에 because로 바꾸면 어때? 요즘은 지문을 바꿔서 출제하시는 것도 유행이니까. Because 본문 달달 외워서 보자마자 because of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또 바꿔서 출제하시면 접속사니까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로 바꿔낼 수 있겠지. 그지? 제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쓰기 귀찮을까? Because of the color of my skin. 그래서 명사를 목적으로 채는 전치사를 쓴 거고. Even, 심지어는 on a crowded subway, 아 분비는 지하철에서도요. People do not like to sit next to me. 사람들은 제 옆에 앉기를 싫어합니다. 괜히? 그럼 the above quote, 위의 인용구는 is an example of prejudice. 이런 자리에 빈칸이 뚫린다는 거지. 무엇의 예입니까? 그래서 이 빈칸에 스테레오타이핑하고 그지 잘못 써있거나 이러면 알아볼 줄 알아야 돼. 반드시 편견의 예입니다. 근데 어떤 편견? That is felt. That is 또는 which is felt by a foreigner in Korea. 한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느껴지는 편견의 예인 것입니다. 자 그럼 this person, 이 사람은 is treated differently. 여기는 differently지. 아까 위에는 뭐였어? I look different지. 그럼 시험 문제 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거랑 요거 이렇게 놓고 시험 하나 던져주면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서 아래에 있는 differently는 is treated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달리 취급받는 것입니다. Because of his skin color. 그의 피부색 때문에. 자,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It's common에 it는 가짜 주어, 흔한 일입니다. For us가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to judge가 진짜 주어, 판단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Others, 다른 사람들을 negatively, 부정적으로. 뭐에 근거해서? Based on differences. 아, 차이점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일은 유감스럽게도 흔한 일입니다. 형님. 그럼 instead of thinking this way, however,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we should, 주장 나온다, we should try to learn more.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Before we make a judgment, 아 판단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the worst thing, 가장 최악의 것은 about prejudice. 편견에 대한 가장 최악의 것은 is that 이하입니다. It can make people treat others cruelly. make가 사역동사, people이 목적어, treat가 동사원형, 사용목적어 동사원형이지. 그것이, 즉 편견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취급하게 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편견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응? 아까 고정관념이 있었고 고정관념 속에 지금 뭐가 있었어? 편견이 있었어. 프레저디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것이 이제 존재를 하겠지. 네. 그래서 편견에 대한 취약의 것은 편견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4로 간다. 그러면 acting 분사구문이지 as they act를 밑에 잘 바꿔놨죠. as they act에서 as 접속사 없애고 뒤에 people과 같은 주어 they 없애고 practice와 같은 주어 act를 ing 붙여서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야. So, acting based on stereotypes or prejudices. 아, 고정관념 또는 편견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면서 people, 사람들은 practice discrimination, 사람들은 차별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차별까지 들어오는 거야. 차별. discrimination. 그럼 discrimination is, 여기 정의 또 나온다. 또 하나 나오네. discrimination is. 쉬운 문제가 될 거면 그냥 앞에 있는 단어를 써라 하면은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비워놓고 이 정의에 맞게끔 써라. 아니면 각각의 정의를 써놓고 그지 연결을 해라. prejudice의 뜻이 나올 거고 그지 discrimination의 뜻도 나올 거고 stereotyping의 뜻도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딱각각각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지 연결하는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문제 출제할 때. 자, 여기는 외워놔야 되는 문장에 의해서 차별이란 is the unequal treatment, 그치? 불평등한 대우입니다. of a person or a group,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it, 그 불평이라, 아, it, 차별 대우란 may mean,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not allowing them to participate in certain activities. 아, 사람들에게 특정한 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or 혹은 limiting their access to work 그들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온 not allowing과 or limiting 동명사 병렬 구조로 쓰인 거다. 아니? mean 의미하다의 목적으로 쓰인 not allowing or limiting 병렬 구조도 같이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동의어들 나와있지. that is to say의 that is 또는 namely, 즉 so to speak 또는 as it were 말하자면 뭐 더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지. 이렇게 요것도 즉 해서 환원의 기능이니까 콜론 it's denying them something that they have a right to. 어,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자리란다 얘들아. it's denying them 그것은 그들에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그럼 생략된 that 있잖아. something you to 때문이야. to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비어있어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러면 합칠 수 있는지도 한번 볼까? 어, is denying them 이렇게 바꿔서 what로도 바뀔 수 있겠지, 그치? something that 없어진 거 합쳤더니 it's denying them what they have a right to가 있어야 되는 거야. to가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something이었으니까 have a right to something 그러면 무엇무엇에 대한 권리를 갖다. 그래서 여기 something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이제 선행사였고 선행사랑 관계대명사 이렇게 딱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살려내면 what으로 바꿔내도 전혀 틀린 문장이 아닌 거지. 알겠니? 그리고 만약에 to를 앞으로 끄집어낸다. 혹시 to를 앞으로 끄집어내기라도 한다면 바뀌겠지. something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끝나야 되겠지? 물론 이제 to가 뒤에 있을 땐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그러잖아. something
생략해도 되니까 위치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right 다음에 to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 to가 떨어져 있을 때는 that든 위치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to가 이렇게 앞으로 왔을 때는 절대로 to that는 하지 못하는 거지. 그것도 모두 못하는 거야? to 다음에 생략해버리는 것도 못하는 거야, to가 앞에 있을 때. 알겠니? to가 뒤에 있을 때만 생략도 되고 위치로 바꾸는 것도 되고, 그치? 그 문장도 문법 중심으로 꼭 기억해둬야 될 문장이란다고. It's denying them something that they have a right to. 그리고 이 문장에 위치 집어넣으시오 하면은 100% 훌륭한 문제라고 다들 그럴 거야. 왜? In other words니까. 다시 말해서야, 그럼 그 앞에 나온 문장과 똑같은 말인데 달리 설명만 한 거니까 그 앞에 나온 문장을 봐봐. 아, 차별이란, 그지? 어떤 사람들이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참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어떤 것을 부정하는 거. 알겠니? 그래서 문장 넣기도 꼭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되는 자리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보여주려고 하나봐.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서 various groups of people,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such as, 예를 들면 women, 여성 차별 들어봤잖아요, 그지? 여성들, immigrants, 이민자들, and racial minorities, 그리고 소수 민족들과 같은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차별 대우를 받아왔고, and, 생략됐지 여기는. They often still are. 뭐가 생략됐니? They often still are. They often still are. 네, 넣어줘요. 아, 넣어준 거 아니라 뭐 넣어야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방금 벗어. 한 방울만 떠주면 돼. 별거 없어. 네가 시도해보면 이제 애들 다 부러워하고 다 하고 싶어 할 거야. 어, 부럽다. 그치? 오른쪽 한 방울, 왼쪽 한 방울 잡아 빼면 돼. 돌려. 고개를 이렇게 하늘로 올렸다가 느는 순간에야 뭐 눈물 살짝 나는 것처럼 느낌이 오겠지만 좀 있으면 아마 상쾌해질 거야. 어, 이 평정심 유지하는 거 봐. 아, 그리고 혹시 대학교 들어가면 주식 과목 꼭 들어라, 얘들아. 아니,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도 재테크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야. 근데 요즘에 너희도 알겠지만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굉장히 경제협력이 고위급 회담이 돼서 지금 진척이 되고 있잖니. 그래서 최근에 그 재테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 증권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한 달 사이에 뭐를 했는 줄 알아? 한 달 사이에 아파트 한 채씩을 벌어놨어.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10년 동안 일해야 1년씩, 1년에 1억을 저축하는 게 쉬워? 아니지. 근데 한 달 만에 10억을 벌어오는 거야. 욕심내지 않고. 이게 가능해? 어, 내가 가보니까 가능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 꼭 그 강좌 있다니까 들어봐. 괜찮지? 조시가. 좀 더 지나봐. 더 맑아지고 좋아. 그래봤자 게임이잖아. 어? 그래봤자 게임이잖아. 어, 게임이 왜 무시해? 게임은 해봤자 최대한 아, 그런 건 또 어디서 들었나 보네? 개미들이 무시하면, 아니, 개미들이 뭉치면 그것도 세력이야. 그거 몰라?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주식을 돈을 주고 이제 그 사람이 이걸 사라, 이제 팔아라 이러면 이제 그걸 따르면 돈을 많이 보니까 돈을 내고 그 사람 말을 듣는 걸 한단 말이야. 근데 한 번은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식당 아줌마가 하는 걸 보니까 돈을 우와 씨 한 달에 막 10억씩 저렇게 아파트 한 채씩 버는 거 보니까 우와 하고 부러워서 이 아줌마가 거기 유료방에 가입을 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주식을 사라라고 오잖아 안내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밴드를 개설하는 거, 카페를. 그래 놓고 회원을 받는 거야. 야, 이거 사. 그랬더니 이 밴드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샀어. 돈을 벌었네. 이 아줌마한테 백화점 상품권이 막 보내주고 유료로 이제 막 회원비도 내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신이 난 거야. 여기 저기 과목들 막
딱 갔다가 막 이러니까 사람들 난리 난 거지. 몇백억, 몇천억씩 막 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막 움직이니까 돈이. 그러다가 딱 걸렸네. 딱 걸렸지. 불법으로. 왜냐면 금융위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은. 그래갖고 하여간 사람들이 뭐 그것 때문에 망하고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 아줌마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한 무풍지대이기도 하지만 그러려면 제대로 공부를 한 상태면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 이런 걸 알게 돼. 선생님이 요즘 공부 중이거든. 그런데 공부 중에 알아낸 거지만 너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카이를 가고 원하는 꿈을 이루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 한편으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제테크에 대한 주식시장을 알아두면 최근에 공부한 내용을 얘기해줄까? 네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 주식이 상장이 돼 있어. 근데 돈이 100억이 필요해. 주식이 100억 필요해? 100억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100억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유상증자라고 해서 주식을 더 발행을 하는 거야. 주식을 이만큼 더 발행을 할 테니까 이걸 좀 기존에 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사. 그리고 사면 빚도 안 들고 이자도 안 들고 그리고 이 돈으로 또 사업을 더 번창시켜서 이 가격도 올려주면 주주들도 좋아하고 회사도 더 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인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는 기업도 있고 당연히 있겠지. 근데 이걸 잘 공부해놔. 나중에 대학 들어가거든. 그리고 수능 끝나면 한 가지 뭐 책도 읽고 여행도 가지만 요거 공부해놔봐. 되게 내가 볼 때 그런 게 진짜 리얼 knowledge, wisdom인 것 같아. 선생님 지금까지 29동안 살면서 약간 좀 늦게 시작했다라고 생각한 게 이거야. 최근에 깜짝깜짝 놀래. 막 단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 와,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어마어마한 거야. 아라님? 넌 이름도 뭐? 주식 물려서 요새 삼성의 주식 발행수도 늘렸잖아요. 아, 그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지. 현재는 주식 태우고 있는 거니까. 태우는 거는 오히려 좋은 거지. 근데 액면 분할도 250만 원 하던 걸 5만 원으로 낮췄으니까, 50으로 쪼갰으니까 보통 사람이 감히 250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 근데 갑자기 5만 원짜리로 바뀌니까 접근하기가 쉽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샀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뭐 이거 투자 가치가 좀 약간 좀 시들해지는 거지. 그걸 왜 장단점이 있지? 국민연금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국민연금이 제일 많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야. 근데 내년에 줄인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당연히 삼성전자 쪽. 큰 쪽이지 뭐. SK, 하이닉스. 그렇지. 우량주들. 포스코. 자,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다가 아 여기 됐냐? 역사를 통틀어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 여성들, 이민자들, 소수민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they often still are discriminated against 생략이 된 거겠지. 아직도 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다. 아까 그것에는 prejudice였는데 이거는 discrimination의 예야. One day, 어느 날, I took my 6-year-old son이다. 이어에 S 안 붙지, 그지? 제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to a public bathhouse,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However, 그러나 as soon as I got to the entrance, 제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I was told to leave, 저는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s soon as 이 표현을 좀 잠깐 볼까? 그렇게까지 학교 선생님 혹시 이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셨니? As soon as? 아니요, 그냥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upon이나 on이나 같은 거거든. on arriving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동명사 표현으로 on ing. 그지? 어? got to를 썼네? 그러면 on getting to 이렇게 바꾸자. 온 getting to the entrance 이렇게 되거든. 아니면 the moment나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the instant.
좀 아는데 더 미니트.